네,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자승 스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나왔던 대화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오늘 저 장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대통령이 면담을 한 것이죠. 어제 이제 그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종교의 원로들을 만나시고 오늘 이제 불교의 어르신을 만난 건데 오늘 그 자승 스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뭔가 굉장히 좀 의미 깊은 얘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박성국 장,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7대 종단 뭐 리더를 한꺼번에 만난 경우는 많이 봤지만, 뭐 개신교 따로 또 천주교 따로 조계종 따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봤는데, 대통령이 뭔가 좀 국정에서 또 뉴스에서 벗어나는 걸 좀 막으려는 계획처럼 좀 보이네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 사실 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데요. 네. 저런 수렴의 자리를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네. 그 최순실이라는 그 여인이 아니라 네. 저런 다양한 의견을 정말 여러 가지 국정을 임기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지금 와서 저런 여론 수렴은 지금 여론을 모르시나요?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론이 어떤 것인지는 집권당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네. 그걸 몰라서 저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자꾸 위로받고 뭔가 본인이 막 굳하지 않았다. 네. 마치 이런 것들을 해명하고 뭔가 어떤 의지하려는 네. 좀 뒤늦은 이런 느낌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까 저기서 자승 스님이 하신 말하자면 버려야 꽃을 버려야 얻는다. 열매를 맺는다. 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변호와 네. 또 자신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이 권한에 집착하고 있다. 네. 일정 부분은 더 내줄 거 과감히 내주고 그리고 어떤 국민 속의 신뢰를 얻는 쪽으로 가셔야 네. 또 나라도 살고 대통령도 편해진다. 이런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성장 말씀대로 사실 네. 대통령께서 집권하자마자부터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저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론사 대표든 아니면 사회각계 대표든 종교 지도자든 과거 대통령들은 사실은 이러저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 저런 일들을 늘상 해오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지난 그 이 몇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에서 누군가를 만나라고 네.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전혀 만나지 않다가 이제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저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저게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뭔가 아직도 뭔가를 집착하는 거 아닌가라는 역효과를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가 아주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여론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런 텔레비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 지금 필요한 때이죠. 네. 지금 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엄혹하게 좀 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렇게 종단 지도자들은 연락을 하면 이렇게 좀 청와대로 와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청년층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네. 뭐라고 해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여론의 이 날카로움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자승 스님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 소식까지 좀 정리해봤습니다.